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포졸이다. 이름 류담이라고 합니다. 내가 이거 저 왕을 무지하게 잘하는데 저 머리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포졸로 이게 변장해가지고서 뭡니까 그 정탐하려고 암행 나온 거 아닙니까? 아닌데요? 진짜 닮았다 근데. 야 쌍둥이야 그래도 믿겠다 야. 저기 진짜 왕하고 사촌 아니야? 아닙니다. 제대로 쌍놈 집안입니다. 자 그럼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자기소개 해보도록. 먹는 거 좋아합니다. 아무튼 저 확실히 왕 아니죠? 예. 아 그럼 저 내 반말 할게요. 예? 예. 예. 저기 아니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임마? 먹는 건 나도 좋아한다 야. 나도 좋아하지. 아,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왜 저 왕하고 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뭐야 저기 저 응? 저 어디서 누가 같이 사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. 사는 곳 없고 같이 사는 사람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끈 떨어진 개야. 끈도 없고 개도 없고. 양귀비가 이리 생겼을까? 춘향이가 이리 생겼을까?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의 이 외모. 아, 이쁜 처음이 이제 지친다. 누가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나 있어야 할 맛이 나지. 못생긴 건 알고 있었고. 나라도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뇌당할 줄 알았지. 꿈도 야무져요. 왜 그러는데? 왜 갑자기 골랐어? 달밤에 몇 감으로 갔다가 자기보다 예쁜 여자 보고 속이 꼬인 거지 뭐. 지보다 이쁜 여자 보고 심사 안 비틀린 여자 지금 나와보라 그래. 아이가 이자. 아 너보다 못난 여자가 어딨다 그래. 야 니들 빨리 나가가지고 외상값이나 받아와. 아 빨리! 야 너 돈 좀 갖고 있는 거 있니? 한 3냥 정도는 있는데 왜요? 뭐? 아이씨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. 아니 뭐 집주인이 말이야 갑자기 그냥 전세값 그 100냥이나 올려달라고 그러니 어떡하냐 이거. 100냥이나요? 아 너무하네. 저도 곧 계약기간 끝나는데 솔직히 걱정입니다. 무슨 냄새야? 어? 엄마! 아 인마 너 저기 인마 이건 너 집이야? 오지마요 오지마요. 안 먹을라 그거 저도. 자식 아, 여기서 막 감자구워 먹고 화로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거 아 이상한 놈 아니야? 어 왜이래 왜이래. 월세방에서 쫓겨났대요. 어? 부엌 없는 집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방에서 감자 거먹었다고 방 때리잖아요. 그래서 빼버렸어요. 야 이거 진짜 응? 이거 우리 저 뭐냐 이거 포졸들 중에 말이야 진짜 이거 응? 돈 저 뭐야 집 있는 놈 한 놈도 없네 이거. 그냥 집 하나 사버려요. 야 저 넌 집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? 어? 한 서너 채 있는데? 우리 아빠 집이지만. 어? 어 저 씨 이거 난 그 저작권 이쁜이들 관리하러 먼저 갑니다. 응? 아 저거 엿가게 아들인 줄 알았더니 엿 재벌 아들이었네. 멍청한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돈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. 야 이거 기생한테 왜 사값을 받아오가 난리야. 소금만 뒤집어 쓰고 에이씨. 난 그냥 주던데 그냥 막 주던데 돈. 잘났다 이거 사. 팔자보단 내 팔자가 낫지. 아, 그래 그래 배고프지? 아 그럼 그 집들이 그 신마을로 조성된다 그런 얘기인가? 그 승정원에서 흘러나온 얘기라 정확하다니까. 소문나면 투기꾼들의 개띠처럼 몰려들 게야. 아, 자네도 이참에 한번 투자 한번 해볼 텐가? 아, 해야지. 아, 집 한 칸만 가져도 그냥 떼부자가 될 텐데. 아, 열채라면. 우와. 아, 근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모아도 그 다살 돈이 안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? 아, 그게 묶음으로 나와서 따로 팔지는 않을 거야. 아, 그
자네 혼자서 그 돈이 딸리면 분양받을 사람들이라도 한번 모아봐. 그럼 훨씬 수월하지. 아휴, 나 진짜 더러워서 가스 한번 먹었네. 어? 아니, 내가 외상값 받아가지고 오랬더니 어디서 군식구로 데리고 와. 어? 무전기나 팔이 날린 거 뻔히 알면서. 불쌍하잖아. 얘는 진짜 지보다 못한 애한테 참 잘해줘. 아니, 얘를 착하다 그래야 돼. 못됐다 그래야 돼. 그냥 잡일만 시키면서 밥 먹여주면 되지. 어? 야, 저 물건 어디다 갖다 써? 어? 근데 좀 더러워서 그렇지 뭐든 시키면 잘할 것 같긴 해. 아, 시키면 저도 봐주만은 하겠지. 저도 사람인데. 아이고! 괜찮아. 천천히 먹어. 꼭 씹어서. 어? 이거 뭐야? 아, 아무튼 요즘 점도둑들이 득실되니 말이야. 네. 그게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. 야, 그게 뭐야? 아, 이거 뭐 집 하나 본데? 어? 집이요? 이건 나를 위한 하늘의 계시야, 계시! 어? 야, 이거 누나가 너 이거 사는 거냐? 아, 뭐 설명회 가보면 알겠죠. 어? 그래, 한번 가볼까, 그럼? 아, 참, 이게 뭐가 좋은 거라고, 이게. 아휴, 달랜가 뭔가 하는 그 거지는 왜 안 와? 목욕하면서 빨래 좀 해오라고 그랬더니. 언니, 군식구라 그렇게 굴리지 마세요. 불쌍한 아이잖아요. 아이고, 참. 빨래 다 했어요. 아, 누구? 저 달래예요. 아니, 어머, 어머, 씻겨놓으니까 완전 딴 사람이네? 와, 진짜 예쁘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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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렇게 예쁜 걸. 오. 진이보다 훨씬 예쁜 것 같은데? 자자자, 그것도 절미하고 집 없는 소름은 더 이상 없다. 어? 평생을 고생해서 살까 말까 한 내 집을 한 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지. 적은 돈으로 분양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매달 녹봉해서 갚아나가면 그게 바로 내 집이 된다 이 말이지. 좋잖아. 어?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도 아니고, 어? 분양 가구도 딸랑 내 집밖에 없어. 어? 그리고 이건 극비 사항인데 이 집들이 신마을 조성에 포함되거든. 끝장이잖아.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. 어? 신마을? 신마을?